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버들피디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과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계 구석기 문화허브 석장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구석기 체험나라, 초등학생 이상의 관광객을 위한 리얼 구석기나라 등 방문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행, 주차와 편의시설 확대 등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만족을 이끌었습니다.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신설로 구석기 축제의 색다른 변화를 시도한 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는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구석기 유적 메카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공주시가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하는 버들피리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기간에 개최해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버들피리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에서는 버들피리 경연대회, 오카리나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과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장터를 상설 운영했습니다. 어린 시절 옛 추억이 돼버린 버들피리 체험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지난날 농촌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농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우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일 공주 석장리 박물관 일원에서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와 함께 열리며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마술 공연, 치어리더 공연, 모범 어린이 표창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더욱 알찬 볼거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 편의 대책을 마련하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어르신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경로잔치로 진행됐으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꽃다발과 기증품을 전달하고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모범 다문화 가정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역 어르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효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